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올해 판매 목표를 10% 상향 조정했다. 베이징모터그룹과 50대 50 합작법인으로 진출해 있는 현대차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차를 줄지어 출시하고 조립공장 한 개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현대차가 중국에 선보일 신형 모델은 투싼 현지명 입스 35, 아반떼 현지명 엘란트라, 베르나의 연식 변경 혹은 신규 모델이다. 또 눈길을 끄는 모델은 아반떼의 전기차 버전을 내놓는다는 루머도 있다. 이 루머는 중국 자동차 매체들로부터 나온 것인데 실제 아반떼 전기차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오닉 전기차일 확률이 더 높다. 참고로 지난해 북경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데뷔했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생산 확대를 위한 조립 공장도 신규로 설치한다. 현대차가 새로 건립할 다섯 번째 조립 공장은 중국 남서부 충칭 지역으로 연간 135만 대를 생산하는 현재보다 연간 30만 대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2015년에 비하면 7.5% 성장한 수치로 중국 자동차 전체 판매량 2,437만 대의 전체적으로 15%가량 성장한 것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외신들은 올해 중국 SUV 판매량이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세단은 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